시승기 작지만 당당한 존재감, 피아트 친쾌젠토. 생애 첫 차를 구입하려는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기분 좋은 고민거리가 생겼다. 피아트가 국내 시장에 재진출하며 간판 모델로 내놓은 이탈리안 감성 친쾌젠토 때문이다. 공업화의 가속이 붙던 70에서 80년대 한국을 누비던 피아트는 지금으로 치면 아반떼급 크기의 이국적 외모로 인기가 많았다. 당시만 해도 고급 세단으로 분류됐다. 20여 년 만에 귀환한 피아트 친쾌젠토는 이름만큼이나 앙증맞고 단단해졌다. 친쾌젠토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500을 뜻한다. BMW 미니만큼의 크기에 안정적인 주행성을 앞세워 독일 브랜드와 성격이 비슷한 듯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새롭다. 20에서 30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소형차 친쾌젠토는 수입 엔트리카는 물론 국산 동급 차량의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 중이다. 앙증맞은 디자인과 심플한 인테리어. 화사한 노란색으로 감싼 피아트 친쾌젠토는 각진 곳이 없다. 앞뒤, 측면 바디 라인은 매끄러우면서도 젊음이 전해진다. 실내는 심플하다. 시트는 세미 버킷으로 작은 차체를 생각하면 환대가 아닐 수 없다.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이어진 컬러풀한 메탈 소재는 신선하다. 센터페시아의 각종 편의 장치는 버튼식이라 편의성을 강조했다. 지붕에 널찍한 설루프는 개방감이 극대화돼 소형차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동그란 계기판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모드와 연비 등 다양한 드라이빙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에코 드라이빙 운전에도 참조할 수 있다. 도로 위 당당한 주행 성능. 성능은 배기마력을 내는 일. 4리터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다. 서스펜션은 유럽차의 단단함이 전해져 온다. 노면에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는다. 눈에 띄는 장점은 핸들링이다. 탄탄한 서스펜션 덕분에 스포티한 드라이빙 맛을 느끼기에도 손색이 없다. 운전대를 좌우로 돌리며 일부러 차체의 무게 중심을 흔들어도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가속 성능도 괜찮은 편. 시속 100km를 넘으면 속도가 더디게 올라가지만 시속 80km 이하에서는 무리가 없다. 엔진 소음이나 진동은 소형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작은 체구지만 외부 소음과 엔진 소음 넣으면 소음 바람 소리 모두 만족할 만하다. 급브레이크나 급가속 시 차가 앞뒤로 쏠리는 현상도 전반적으로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 덕에 절제되어 있다. 연료 소비 효율은 서울 시내 주행에서 L당 12.4km 정도이고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15km까지도 높아진다. 소형 수입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친쾌젠토는 차량 길이가 3550mm로 경쟁 모델인 미니 쿠퍼, 시트로엥의 DS3보다 짧다.
한국 GM의 스파크나 기아차 모닝과 비교하면 길이는 45mm가 짧고 폭은 45mm 넓다. 장점은 피아트 특유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탑승자의 편안함을 배려한 실용적인 인테리어. 여기에 50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 단 하나뿐인 나만의 진퀘첸토를 디자인할 수 있다. 삶을 다채롭게 살고자 하는 20에서 30대 오너에게는 매력적이다. 시트 조절, 등받이 각도 등은 수동이며 내비게이션은 별도로 달아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진퀘첸토는 앙증맞고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산뜻한 핸들링, 높은 연비, 심플한 인테리어 등으로 젊은 층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각보다 높은 가격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할 것 같다. 기본 모델인 진퀘첸토 팝이 2,690만원, 진퀘첸토 라운지 모델이 2,990만원이다. 천으로 된 지붕이 열리는 진퀘첸토 C 모델은 3,300만원.